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연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2일 6월 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진료 마치고 이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자료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정리는 소개할 정리는 66세 남자분에서 좌측 외서경부 탈장입니다. 그러니까 left external inguinal hernia가 됩니다. 이 환자는 1개월 전부터 좌측 서해부에 부드러운 종괴가 촉진되었고 복압을 증가시에는 서해부 종괴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까 좌측 하복백 복백 동맥의 외측에 탈장 부위로 의심되는 장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압을 증가시키거나 배에 힘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반자이로에서는 세미시팅 포지션에서는 탈장 부위 크기가 증가되고 2.8 곱하기 2.8cm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좌하복부 횡단 스캔입니다. 여기 left psoas muscle,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left psoas muscle 이쪽에 지금 탈장이 의심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잘못 마킹이 됐습니다. 이쪽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장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압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복압을 증가시키니까 이쪽 부분에 장 부분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S장 결장이고 이쪽이 허니아가 생기는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요 사진은 이제 환자를 세미 시팅 포지션에 위치했습니다. 이걸 left psoas muscle 여기 탈장 부분, 탈장 부분하고 left psoas muscle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쪽이 하복백 동맥입니다. 칼라 도프를 떼야 되는데 도프를 안 떼었습니다. 여기 탈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left external inguinal hernia가 됩니다. 제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다양한 초음파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상복부 초음파를 급이화를 대비해서 제가 상복부 초음파 워크샵을 마련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역 듀오빌 오피스에서 제6기 상복부 초음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정원이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저하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강사분이 초음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서 6월 28일 제7기 상복부 초음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6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강좌와 상복부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용초상 용산초음파 사랑모임이라고 초음파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상 제25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8분이 2주간에 걸쳐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역에서 서부역 쪽으로 소아동병원으로 나가셔가지고 우측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서울역 듀오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신청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24기는 마감이 8번 마감이 됐고 내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25기는 벌써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초세 상복부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DVD 샘플 동영상을 한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 코스탈 스케일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에피다메타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르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페리어는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 임페리어는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어 임페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임페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임페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의 포탈 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임페리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임페리얼 쪽은 세우게 됩니다.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에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린지. 자, 여기 안테리어 임페리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리어 임페리 길게 쭉 볼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는 것은 초음파의 탐적자를 세웠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임페리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테리어 임페리얼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테리어 임페리얼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페리얼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테리어 임페리얼 벤츄럴 포션, 안테리어 임페리얼 도살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달라 분개하고 있죠. 예,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안테리어 임페리얼 보고 난 뒤에 포스테리얼을 봐야 됩니다. 포스테리얼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테리얼로 이동해야 됩니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 김일봉 초음파 현장 개인 교수 DVD는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동영상 DVD로 초음파 공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DVD는 용초사나 삼국포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지, 그게 참여 안 하시고 DVD만 또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이은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hotmail.net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